날개를 찾아봤어봐, 따봤어봐. 자, 오늘 닭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뚜뚜, 뚜뚜. 어, 닭 상태 좋구요. 요 시리즈 칭찬해요.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의 수아말입니다. 지금 새벽에 너무 깜짝 방송을 켰는데 이유는 뭐냐? 네네치킨에서 신메뉴 나왔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한번 열어서 설명할게요. 짜잔! 자, 바로 레드 마요 치킨입니다. 원래 네네치킨에서 청양 마요 치킨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로제가 유행해서 그런가? 약간 로제 색깔이랑 비슷한 레드 마요 이렇게 치킨이었어요. 요거 하나당 반마리 기준이고요. 저는 한 마리 기준 두 개가 오는데 하나 더 추가시켜서 세 개인 거예요. 지금 반마리 기준만 일단 뿌려놨어요. 맛을 모르니까 먹어보고 맛없으면은 그만 뿌려 먹을 거야. 양파도 제가 추가시킨 거예요. 무랑 양념소스입니다. 음료는 나랑 드실래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먹냐고? 원래 치킨은 늦게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자, 맛 평가 들어갑니다. 빰빰 뿌라빰 빰빰 뿌라빰. 자, 소스 일단 듬뿍 있네. 요 다리부터 먹을게요. 요아이 요아이. 소스 하나에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있어. 치즈랑 스리라차랑 마요네즈가 세 개가 골고루 있는데 거기에 매콤한 고추가 팍팍 뿌려진 그런 맛이에요. 소스 괜찮은데 나는 그때 그 전에 나왔던 청양 마요 소스도 맛있었거든요. 매콤해요. 많이 매콤한데 매콤한 안에 치즈랑 마요네즈 같이 들어있는 게 그냥 맛있어. 청양마요보다 조금 더 치즈 쪽의 느낌. 그러니까 약간 나초치즈 맛도 같이 나는 기분이거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콤한데 스리라차가 섞여있는 나초치즈 이런 맛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로제를 약간 겨냥한 것 같기도 한데 나쁘지 않아. 그리고 양파는 원래 청양마요 오는 거고 레드마요에는 이렇게 감자 같이 와요. 찍어 먹어야 돼. 감자에도 잘 어울려. 맛있다. 난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스리라차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럴 수도 있어. 약간. 치킨 너무 고마워. 맛있는데? 자, 더 찍어서 이렇게. 양파도 먹어보자. 양파를 안 넣어놨으면은 안 어울려서 안 넣어놨을 수도 있잖아. 찍어서 올려서. 안 어울리진 않는데 양파가 청양마요에 더 어울리긴 해요. 근데 양파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 개가 안 어울리는 게 아니야. 이거 19,000원. 뼈 19,000원, 순살 21,000원이었어요. 전 뼈예요. 좌. 날개를. 어, 매콤하니 좋아. 근데 양파가 좋은데 하나 단점은 이렇게 같이 먹기 조금 너무 동그랗게 썰려 있다는 거?
감튀가 맛있는데 목말라. 날개를 찾아봤어봐, 따봤어봐. 방송 수고밀입니다. 여보세요? 청진기. 자, 오늘 닭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뚜뚜, 뚜뚜. 닭 상태 좋고요. 뚜뚜. 소스 상태 좋아요. 내 사랑 목. 넣기에 허벅지 살이라서 기름기 장난 아니야. 미끄덩 다 먹었어. 감자 먹어야지. 퍽퍽한.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남은 거 다 퍽살이라서 사실 먹방을 하면 퍽살까지 다 먹어야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볶음밥을 맛있게 볶아서 먹겠습니다. 일단은 청양마요 다음으로 이 레드마요가 나온 거잖아요. 청양마요는 되게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잖아요. 근데 그거 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서 시켰는데 역시나 소스 맛있어요. 뭔가 청양마요 소스에 스리라차 소스가 조금 들어가고 거기에 나초치즈 있잖아요. 그 체다치즈. 그 치즈가 들어간 그런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청양마요보다 조금 더 느끼하긴 하거든요. 묵직함과 느끼함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감자랑 잘 어울려서 감자 넣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소스 좀 질문하지만 이 소스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평소에 나초 드실 때 나초 소스 대신에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나초의 그 고소함도 맛있지만 고소함과 매콤함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거 소스 아 요즘 내내 치킨 나오는 소스 시리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양파는 오는 게 아닌데 제가 따로 시켰거든요. 양파 저는 있는 게 더 맛있었어요. 워낙에 양파를 좋아하고 아삭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먹기에 너무 좋았고 하지만 청양마요에 양파가 좀 더 어울리긴 하는데 같이 먹어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자가 감자칩이었으면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하지만 요 감자도 양을 좀 더 불려주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배불리 먹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요 시리즈 칭찬해요. 그래서 오늘 원래 같으면 중간에 양념소스를 먹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안 찍어 먹었어요. 제가 영상을 요즘 좀 못 찍었었는데 앞으로 맛있는 신메뉴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